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 고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래는 알다시피 포유동물이고요. 굉장히 고등한 동물이죠. 지능도 높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요. 강 돌고래가 아나콘다를 입에 물고 수중발래를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무슨 일인지 한번 볼까요? 예, 대형 뱀을 입에 물고 놀이 행동을 했다 이런 건데, 보시면 지금 아나콘다를 이강 돌고래, 이거 아마 아마존에 있는, 그쵸? 볼리비아? 남미에 있는 그 핑크색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돌고래죠. 그런데 이게 뱀을 물고 놀고 있네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19년 8월에 아마존강 상류 볼리비아 쪽에 티자무치라는 강이 있는데, 네, 거기서 과학자들이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 강 돌고래라고 하는 종이었고요. 그런데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물을 자세히 생물 사진을 잘 살펴보고 이 생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강 돌고래가 입에 무엇인가 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주인공이, 그 물려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강의 최상위 포식자인 볼리비아 아나콘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콘다 아시죠? 굉장히 크고 아주 강력한 뱀이죠. 독은 없지만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휘감아서 아주 그냥 그 쪼여서 죽이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대형 뭐 포유류 같은 거 잡아먹는 그런 뱀이죠. 예. 먹이를 사슴 같은 거 먹고 나서 며칠 동안 쉬고 이렇게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발견 사실을 생태학이라고 하는 저널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돌고래는 다양한 물체를 가지고 노는데, 대형 뱀을 가지고 논 것은 처음으로 보고되는 것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고래들이 뱀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꽤긴 시간인 7분 동안 물 위에서 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굳이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놀잇감으로 장난감처럼 생각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찟하네요. 그래서 돌고래들은 뱀을 입에 물고 있었지만 먹지 않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면 가장 놀라운 모습은 두 마리 돌고래가 뱀을 입에 물고 강 하류를 향해서 80m쯤 헤엄치면서 마치 수중발리처럼 행동을 일치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그런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보면 여기 이게 돌고래 수컷인데요. 수컷이 지금 이거 보면 여러분 이 생식기거든요. 까만색이 이게 지금 발기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컷은 발기 상태여서 아나콘다를 성적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반론이랄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돌고래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는 행동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능이 높으니까요. 또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지능이 높은 만큼 이렇게 유희 같은 것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공기에 고리를 가지고 놀거나, 여러분 뭐 그런 거 수족관에 보면 벨루가였나? 그 하얀색 돌고래가 이렇게 공기 그, 우리가 담배, 아저씨들 담배 피고, 이렇게 고리 모양의 담배 연기 뿜어내듯이 이렇게 공기 고리를 뿜어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그런 거. 또는 다른 물체나 동물도 놀이 대상이 됐는데, 막 던지고 물고, 막 그런, 물고 던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놀죠. 또 물새의 다리를 끌어들이거나, 보고를 쫓아가서 물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이렇게 수컷성적으로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보고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범고래 틸리쿰이라고 하는 그 조련사를 죽인 범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이 기사도 되게 볼게 많아서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예, 보면 이 틸리쿰이라고 하는 이 범돌고래가 큰그 돌고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그
범고래라고 해서 크고 아주 폭력적인 고래가 있거든요. 그 고래는요, 여자 사육사를 보고 일부러 발목을 잡고 그 수족관 밑으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숨못 쉬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성적으로 흥분하고 한 그런 사례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래류들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놀이를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발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자주 보고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성적인 대상으로 갖고 놀다 그런 것보다 그냥 고도의 흥분 상태에 그런 흥분 상태가 그 성적인 발기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있지만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들어오면 반가워서 강아지들이 뭐둘다 수컷인데 그죠? 발기하는 현상 그리고 막 좋아서 오줌 싸고 뭐 이런 거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계에서 좀 자주 관찰되는 현상으로 굳이 성적인 어떤 그런 뭐 대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강돌고래라고 하는 특이한 생명체의 또 특이한 놀이 형태를 하나 보고 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또 그런 동물 소식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가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